안녕하세요. 일본에 계신 많은 팬분들께서 넷플릭스를 통해 사랑의 불시착을 사랑해주시고 계신다는 소식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. 아마 저희 드라마가 많은 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설렘을 안겨드렸기에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드라마를 보고 나면 소중한 누군가에게 국수나 커피를 만들어주고 싶을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세리를 항상 옆에서 지켜주는 리정혁의 매력에도 빠지실 수 있을 거고요. 여러분 직접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. 모두 건강하세요. 가지 마요. 그냥 안 가면 안 돼?